외화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화 출금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외화 출금 계좌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계좌 개설 앱에 접속한 후 오른쪽 하단 비대면 업무를 선택하고 다음 메뉴 중 다섯 번째 외화 출금 계좌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외화 출금 계좌 등록 화면이 연결되는데요. 우선 외화 출금 계좌 등록할 때 신분증과 실물 외화 통장 또는 외화 통장 계좌 개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외화 출금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외화 출금 요청은 영업일 기준 오후 1시까지 당사 영업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처리가 가능한 US달러 이외 기타 통화는 당일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오른쪽 하단 출금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 화면이 연결됩니다. 고객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오른쪽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SMS에 인증 번호를 확인하고 인증 번호란에 6자리 숫자를 입력한 뒤 아래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터치해주세요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이때 신분증이 잘리거나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촬영해야 하며 신분증 식별이 불가한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인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하단 다음을 클릭합니다. 추가 본인 확인 방법은 일원 입금 확인 또는 영상통화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원 입금 확인은 고객님이 입력하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원과 인증번호를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는 키움증권 금융센터 직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일원 입금 확인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 및 신분증 진위 확인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입금 확인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원 입금 확인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은행사,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평생 계좌번호 및 가상 계좌번호, 구계좌번호, 증권사 CMA 계좌, 외화 입금 계좌는 지정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신 계좌로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린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인증번호는 거래 내역상 입금자명에 표기되어 있으며 입금자명에서 뒤 세 자리 숫자가 인증번호입니다.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외화 출금 계좌 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외화 출금 계좌 등록 과정이 마무리되는데 이때 외화 출금 계좌 등록 신청 접수 완료와 함께 고객님의 신분증 진위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외화 출금 계좌 신청 이후 절차 안내 SMS를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할 실물 통장이나 계좌 개설 확인서를 촬영해서 키움 금융센터로 문자를 발송하고 비대면 업무 신청을 포함 이 영업일 이내에 비대면 전용 전화로 연락을 주셔야 외화 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외화통장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한 통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오니 업무 처리 시간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야 외화 출금이 가능한데요. 외화 출금 요청은 영업일 기준 오후 1시까지 당사 영업부로 전화 주신 후 단축번호 111번호를 누르고 외화 출금 담당 직원에게 연결이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외화 출금 계좌 등록과 외화 출금 요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